이런 가운데 가구 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 1위 한샘에 이어서 현대백화점 계열의 현대리바트도 2년여 만에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이번에는 현대리바트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어떤 제품을 얼마나 인상을 한 건가요? 네, 소파와 침대, 의자 등 가정용 가구 주요 제품 가격을 순차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인상폭은 3에서 5%로 2019년 이후 2년여 만에 가격 인상입니다. 현대리바트는 코로나 여파 속 집콕 수요가 늘었던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2%, 영업이익은 56% 늘며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였음에도 가격 인상에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회사 측에서는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원목과 포장재 등 원자재 가격이 20%가량 뛰었고 또 수입 물류 비용이 2배가량 치솟으면서 판매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목재협회에 따르면 가구 주요 원자재인 파티클보드 가격이 1년 사이 70% 가까이 뛰었고 또 지난 4월 기준 수입 목재 가격은 한 달 사이 7%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가구업계 1위 한샘이 지난 3월에서 4월 일부 제품 가격을 5%가량 올리는 등 올해 들어 두 차례 제품 가격을 높이면서 경쟁업체들의 도미노 인상이 예고되기도 했었는데요. 퍼시스그룹의 일룸이 최근 제품 가격을 평균 6% 가까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침대업계 1, 2위인 에이스 침대와 시몬스도 지난 4월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8에서 15% 인상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